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YG 엔터를 조금 리뷰를 네.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나서는 이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는 좀 주가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리사 이제 솔로 컴백 커밍순 포스터가 이미 좀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800만이 넘고요. 그다음 전 세계 팬덤으로 쳤을 때는 5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사만 사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뭐 음반이라든지 음원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막동 뮤지션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다시 복귀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상당히 좀 크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주요 그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다가올 모멘텀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제 위버스 입점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업종 자체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넬장 간판주는 CJCGV 지금 좀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보셨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또 우리 대작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대작 영화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또 이제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상당히 조금 반등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작 영화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믿음이라든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 또 모더나에 대한 또 생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백신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미뤄 있었던 영화들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영화료 인상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매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건비라든지 사실 지금 당장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됐을 때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영화 관련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예전처럼 규제가 많이 진행되기보다는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이벤트들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 전부 다 바닥권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초가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000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매물의 소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가격대에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을 돌파했을 때 한 번 시세가 나왔고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정도면 시초가 공략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마침 또 공교롭게도 앞서 우리 하범위장 그 YG 쪽을 봤는데 JYP AS를 좀 해주시나요? 아, JYP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 네. 코스모화학이 지금 코스모화학으로 네,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볼까요? 네, 그 종목을 오늘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폐 배터리 시장의 이제 주도주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무려 3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근데 원래 이제 목표 가격은 25,000원인데 오늘 25,000원 터치를 못하고 23,150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장대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수익을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배터리, 폐배터리죠.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12조 원, 그리고 2050년도 되면은 87조 원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특히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뭐 올해 한 2주 정도 해서 막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특히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른 이유가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폐기하거나 이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쵸. 그리고 화학적으로 또는 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코스모화학이 세계에서 최초로 폐배터리에서 관련된 좋은 희귀 금속들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네. 나왔는데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이나 니켈 그리고 코발트 같은
그런 주요한 원료, 휘뚜루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 가격 제시한 것처럼 2만 5천 원까지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네.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한번 여러분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네.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매수하시거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좀 좋습니다. 조정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좀 수익 챙기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내일장은 우리 어떤 종목으로 또 시초가 공략할까요? 네, 오늘 또 핫한 종목이죠. 우리 기술 투자, 오래간만에 또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 관련 내용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나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이 거래소는 벌써 이미 3월 달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쵸.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리를 한대. 왜냐하면 200개가 넘는 너무나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부실하거나 또는 확실하게 신원이 보정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나섰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발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을 했다는 이슈가 설왕설래하면서 소문이 났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었습니다만 어제 공시 발표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2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한 3개 내지 5개 정도는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9월 달 이후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난 그 4월 달, 4월 7일 이후에 거의 한 3개월 넘게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 이슈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가상 그 화폐거래소를 여러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하기 위해서 ISMS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관련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실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등록을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그런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탄력적이고 강압적인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좀 꺼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아직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을 했다는 거 이슈만 가지고 이제 어제 반짝하고 이슈가 나왔지만 앞으로 9월 달부터는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폐쇄를 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승자 독식이죠. 남아있는 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갖고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51억을 투자해서 무려 140배가 넘는 한 7천억 넘게 두나무에 투자를 해가지고 업비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오늘 네. 반기 보고서에 넣은 걸 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봤다는 걸. 왜냐하면 아직 상장 전에 이제 두나무 네. 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네. 그러는데 하여튼 매매자를 들어볼까요? 예, 네, 네. 하여튼 이제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8천 원 정도나 그 밑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이 회사의 목표 가격은 지난 전고점이 4월 7일이죠. 전고점 13,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한 7,000원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선파차세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